김태현 씨. 세. 건들건들. 세. 건들. 하나. 수. 둘. 수. 아니에요. 자, 네, 네. 자, 자, 정민 씨. 세. 세. 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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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그게. 그게. 배. 배. 야. 배. 야. 야. 때야. 오영 씨는 약간 야 할 때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하신 것 같은데요. 화면이 자꾸 못 맞추니까요. 예. 화면 보고 좀. 아, 화면. 네. 야. 네, 온라인 잘하셨고요. 세 살에 도리질 한다. 이 도리질이라는 것은 아이를 키워보신 분이라면 잘 알겠지만 한 살 이전에 하는 것인데 세 살이 돼서야 도리질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고 미성숙하다는 걸 가리키죠. 네. 좀 느리다는 얘기죠. 네. 네. 자, 이제 골고루 문제 맞춰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주세요. 시작. 자, 이겁니다. 이제 등라인. 살. 네. 살을 찌다. 살을 찌다. 자, 스. 네. 자, 선생님. 아, 첫 글자. 하나, 네, 둘. 물? 물? 물 아니고요. 물 아니고요. 아니고요. 자, 예. 안 김태현. 떡. 떡? 떡? 아닙니다. 떡없지. 아,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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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아, 모.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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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치미, 동치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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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개. 정답. 모래시계. 아, 모래시계. 모를 찌다. 어렵죠.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 모짜리에서 모를 뽑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아, 그래요? 네. 모를 찌다. 모래시계고요. 소희 씨, 그 이 경기에 굉장히 열의를 보이시는군요.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승부 문제 맞추는 상황을 예. 타라인에서는 김 씨만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뒤에 세 분은 다 알고. 네. 네. 그렇죠. 그냥 누르기만 하시면 되거든요. 되게 잘하세요. 네?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잘하는 분 세 분인데요. 예. 안 누르는 분 한 분 계셔서 팁이 안 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시겠죠? 예. 소희 씨. 많이 눌러주세요. 지금 답답한 사람 있어요? 예? 저 김 씨 오빠한테 한마디 하세요. 손짓으로 이렇게. 네. 누르셔도 돼요. 예. 네, 누르셔도 되잖아요. 누르셔도 돼요. 네. 자, 다음 문제 주세요. 이거 한번 해보시. 해. 해. 조. 아니요. 전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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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아니고요. 아니고요. 자, 견미리. 견미리 씨. 해. 해. 후. 아, 아니고요. 후 아니죠. 자. 장동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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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아닙니다. 수르르 아니고요. 수르르 아니고. 네. 김태현. 배. 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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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고요. 자, 네. 김 씨. 김 씨. 난 누르라 그래서 눌렀어. 네. 해. 해. 소희. 하나, 오. 둘, 오. 셋. 아. 오. 아. 자, 예. 김태현. 해. 해. 재영. 사. 사르르도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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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민. 아. 해. 해. 꺄! 꺄르르! 견미리 씨. 네, 견미리. 해. 해. 듀. 듀르르. 듀. 아, 야, 듀. 갑자기 영어 나왔네요. 듀. 아, 듀. 자, 선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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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드. 라. 드.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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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인. 헤드라인입니다. 인이 박이다, 그렇죠. 그렇죠. 가족이 인이 박이다. 아이고, 영어 나왔네. 리키 김씨, 아까 뭐였다고요? 쥬? 쥬. 쥬. 쥬르르. 쥬가 정답이었으면 어떻게? 해? 해, 쥬어 라인. 네, 쥬어 라인. 스라인 많이 쫓아왔는데요. 이제 스라인 유력합니다. 스라인 많이 쫓아왔고요. 그리고 예. 원더걸스 내부에서도 약간씩 분열이 일어납니다. 예. 예. 원더걸스 내부에서도 스라인 맞추면 타라인 분들은 표정이 안 좋아요. 표정이 안 좋고. 오, 네. 갑니다. 자, 시작! 메모디오. 자, 뭘까요? 장동민. 벽. 새끼의 벽돌. 맞는 것 같아. 김씨. 영문도 모르게 뒤에서 누르라 그래서 눌렀나요? 예. 네. 새끼의 해. 새끼 해돌? 해돌 아니고요. 짱. 새끼의 짱돌. 아니고요. 아, 아니고요. 선예 씨. 자, 선예. 선예 씨. 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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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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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라. 표정 적고요. 미. 미. 맨. 이거 맞습니다. 맨드라니. 아, 우리.
우리가 뭐 모르는 표현들이 하나씩 있어요. 네. 네. 새끼의 맨돌. 새끼가 움직이는 대로 돌도 따라다닌다는 뜻으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말합니다. 바늘 가는 곳에 실이 간다와 비슷한 네. 속담입니다. 슬라인 우승입니다. 네, 슬라인입니다. 자, 우승자 네 분 결승전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개인전인 겁니다. 아시겠죠? 결승 문제 주세요. 손 드세요. 자, 뭘까요? 뭘까요? 자, 무슨 분 자장 다섯 글자짜리죠. 네모 밑동 같다. 360. 네. 네모 오리. 자, 뭘까요? 뭘까요? 무슨 분. 아, 지금 듣나이는 벌써 안 왔다는 듯이. 아이, 진짜 아는 듯. 네, 네, 선예. 선예 씨. 아는데. 예. 네, 네, 선예. 선예 씨. 가면무도회. 가면무도회. 정답입니다. 와. 정답. 골든벨. 선예 도전합니다. 네, 자, 세례 씨 축하드리고요. 오늘 모두 메롤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네, 이것은 직물의 종류 중 하나인데요. 이탈리아 벨루티가에서 발명되어 14세기에서 16세기에 걸쳐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복식 재료로 생산돼 유럽 각국에 보급됐습니다. 이 직물은 특이한 광택, 촉감, 그리고 외관 등으로 진귀하게 여겨져서 의상 외에도 실내 장식용으로도 많이 쓰였습니다. 1989년 11월 하벨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체코슬로바키아의 민주화 시민혁명을 이룩한 데서 유래한 것을 이것 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선희 씨가 생각하십니까? 네, 정답을 벨벳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제207회 골든벨 문제. 정답은 벨벳입니다. 감사합니다. 주학백신 아인스학원 댕기머리 기골드 샴푸 주식회사 하림 하나뿌린 성명 CH 내추럴 글로벌 어학원
서울 기독대학교 초등의 힘 동아스쿨에서 교복 상품권을 드립니다.